네, 미디어로 인한 사회 갈등을 진단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회 갈등관리 포럼이 열렸습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주최로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포럼에서 한광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언론이 사회 갈등을 조정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언론이 자정 노력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준웅 서울대 교수와 장우영 대구 가톨릭대 교수는 이념적으로 치우친 미디어 보도 형태가 한국 사회 양극화에 일조한다고 지적하고 공정한 담론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갈등관리 포럼 위원들은 소모적인 갈등이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언론을 정상화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호 위원장, 또 대구 가톨릭대 장우영 교수, 그리고 경희대 윤성희 교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과 밀접하게 되어 있는 이 미디어 관계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또 국민이 건강하게 같이 또 이용을 함으로써 거기에 건전한 사회 체제가 유지됨으로써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제 이념 갈등 같은 경우는 인간의 주관적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화해하는 이제 모델로 가야 되는데, 정부가 기존에는 갈등의 당사자로 역할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보다는 이제 후견자와 중재자로서의 역할로 무게중심을 이동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신문과 보수신문 혹은 진보방송과 보수방송이 함께 어떤 쟁점에 대한 기획을 하면서 양쪽의 시각을 한 지면에서 또는 혹은 한 채널에서 동시에 제공해 줄수 있다면은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쟁점에 대해서 균형된 그러한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